Hello everyone, in this video we're gonna go over 19 questions related to vocabulary. And let me get started with number one first. 1번의 경우에 일단 A의 protect와 select 물어보고 있겠죠. protect의 경우에는 보호하다, select는 선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뜻보다도 from이라는 거하고 결합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를 열로부터 선택하기보다는 보호하는 게 낫겠죠. 그거는 사실 앞 내용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protect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피부가 우리를 열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얘기니까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는 touch인지 taste인지는 지금 뒤에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another function has to do with the sense of touch or taste. 어떤 감각과 has to do with,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는 다른 기능은 뭐냐, 그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we could not feel any difference between the rough and smooth surfaces. 그런 굉장히 가파르고 아니면은 굴곡진 그런 거나 아니면 smooth, 매끄러운, 굴곡지고 매끄러운 거의 차이점을 모를 것이라는 거는 바로 촉각하고 관련이 있겠죠. 터치는 촉각이고 테이스트는 미각이니까. 따라서 B의 터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 sign은 표식, design은 장식이 되기 때문에 illness, 질병의 표식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제 표식 앞에서 gray, 회색, 그리고 매우 창백한 이런 거는 표식이다 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protect touch sign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Number 2 A입니다. Moved, proved. Moved는 뭐 움직였다도 있겠지만 이사했다도 되겠고요. 그 다음은 proved는 증명했다. 증명을 할 수는 없겠죠. 이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B에 desert 아니면 D에는 dessert.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더 다음에 desert 단어가 쓰였다면 이건 사막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막이 돼야죠. 그래야 사막에 대한 내용이 the 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석양 또는 뭐 멋진 남서쪽에 있는 그런 장관들 이렇게 보는 거니까 desert를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desert는 후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에 expressed, impressed 차이점 express는 표현하다, impress는 감명을 주다. 그런데 이제 내가 표현이 되었다 라고 할 거냐, 감명을 받았다고 할 거냐 했는데 여기 지금 with가 있죠. 기후와 장면에 의해서 감명을 받은 게 낫겠죠. 따라서 impressed를 고르는 게 맞기 때문에 moved, desert, impressed 정답은 3번이 됩니다. Let's go on to the next page, number 3. Pole. 두 개 차이점. 앞에 나오는 pole은요, 그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으로는 극점, 북극, 남극할 때 그런 뜻이 있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폴은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웹사이트에서의 기둥이라기보단 여론조사가 낫기 때문에 뒤에 나온 폴을 골라줄 거고 B에 latest, least 차이점 latest는 최신의, least는 최소의라는 뜻이겠죠. 혹은 뭐 가장 적게 최신의 중요한 가장 덜 중요한. 근데 여기선 사실 얘기하는 게 최고의 이유, 직업을 유지하는 최고의 이유는 그런 일의 성질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일을 왜 하나요? 아 이런 이유로 해요. 이런 걸 설명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가장 덜 중요한 게 낫기 때문에 여기 B에는 least로 골라주는 게 맞겠습니다. C에 protected, 보호받길 원합니다. challenged, 나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를 봐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like to work toward goals, 목표를 향해서 일하는 걸 좋게 여깁니다. 혹은 they like new assignments,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도전과제를 좋아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도전받는 걸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C는 challenged가 답이 될 거고요. 그러면 for least challenged를 답으로 고른 5번이 정답으로 골라지게 됩니다. 4번 문제 먼저 A의 religion과 region인데요. religion은 종교, region은 지역이라는 뜻이 있겠죠.
자,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뒤에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live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살고 and mostly farmers, 주로 농부들이기 때문에 라는 거는 아무래도 종교보다는 지역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religion보다는 region을 답으로 고르는 게 맞을 거고, 그들의 삶은 their lives are physically, psychologically hard,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힘들다. 근데 이건 여기서 공감이 가면은 좋겠지만 안 가는 사람들은 뒤에를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They don't need to go to health clubs. Health club보다는 사실은 fitness club이 좀 더 좋은 말인데, fitness center이나 그런 운동을 하는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는 그들의 일이 신체적으로 고되기 때문에 헬스장에 갈 필요 없다 해주는 게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physically를 답으로 골라주고요. 자, C 바로 넘어오시면은 secret은 비밀, scream은 외침이 되겠죠. 오랜 삶에서의 외침이라고 보면은 이상한 말이 되겠으니까 바로 secret을 골라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secret가 좀 와닿지 않는다면 비결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결들이다. 운동과 자유가 두 가지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와닿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Next page. Question number 5. 일단 A예요. Board와 abroad의 차이점. 원래 이제 board와 abroad를 더 많이 물어보는데, board는 형용사로 쓰인다면 그 승선하다, 아니 동사로 쓰인다면 승선하다, 어디 배 같은 데 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동사가 있죠. 그래서 얘는 올 수가 없겠습니다. abroad, 해외로라는 뜻이 돼요. 해외로. 그럼 이제 해외로 출장을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B, taxis or 택시들이 backed 혹은 booked. backed 하면은 지지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이고, book은 예약하다라는 뜻이 돼요. 책이라고 하면 명사고, book은 동사일 땐 예약하다가 되겠죠. 그럼 택시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냐, 예약을 하냐. 가방이 꾸려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거니까 예약한다는 booked가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의 hung, rang. hung 같은 경우는 hang. hang은 뭐 매달다, 걸다 이런 뜻이죠. 그거에 과연 과거형이 쓰였을지. rang은 전화를 걸다. 그는 이제 전화를 걸었겠죠, 집에.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where exactly he was going. 그가 정확히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rang으로 보는 게 좀 더 맞기 때문에 abroad, booked, rang을 쓴 정답은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맞겠습니다. 6번 문제. A의 saw, so. 자, 지금 su가 아니고 so의 발음이 나옵니다. C 뿌리다 할 때 sow와 발음이 같아요. 두 개 차이점. saw는 보았다. su는 이거 현재형이네요. su 하면 그 바느질하다 이런 뜻. 근데 뒤에 나오는 게 굉장히 더럽고 오래된 그런 그림을 바느질을 했다기보다는 보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saw를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프랑크 이런 건 다 그 옛날 프랑스의 화폐 프랑이라는 돈이 되고요. 파리에서 an expert, export. 일단 export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수출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수출품이라는 뜻인데 명사로 잘 안 써요. 쓴다 하더라도 수출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출품이 말했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전문가인 expert를 골라주는 게 맞겠고, C에 but now I am very joyful or upset. 이거 다 알죠? 굉장히 기쁜 거 혹은 화가 난 거.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라 그랬으니까 기분이 나빠야 되겠죠. 따라서 upset. So expert upset에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number 7. 먼저 A의 experience, experiment. 이거 많이 물어보는 비교 표현인데요. experience의 경우에는 경험이 되고요. experiment는 실험이 됩니다.
그런 멕시칸 에어포스, 멕시코의 공군이죠. 공군에서의 실험을 기억해 아무래도 실험보다는 경험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을 골라주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와닿지 않더라도 뒤에서 뭐 나의 그런 비행하는 강사분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날 가르쳐주는 내가 배웠던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B에 This was a positive, negative 긍정적인, 부정적인 성격이었다 혹은 특징이었다. 왜냐하면 He had to teach students not to panic on a dangerous situation.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정신을 놓게끔 하지 않게끔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앞을 봐야 알 수 있겠죠. Because he was always calm. 선생님 자체가 침착하다면 학생들은 과연 위기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을까요? 정신줄 놓는다는 얘기는 혼란에 빠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침착하면 혼란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positive, 이건 긍정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C, correct는 정정하다라는 뜻이고 collected는 수집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실수인 걸로 봐서 실수를 정정했다는 corrected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experience, positive, corrected에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고쳐집니다. Next, number 8. A의 signs, designs 또 나왔어요. 거의 이제 3월 중순이었고 봄에 표식이 없었다 혹은 디자인이 없었다. 아무래도 징후, 표식의 뜻을 가진 사인즈가 낫겠죠. 근데 이게 지금 사인즈가 일단은 답인데 3개 있다 그래서 말린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골라야지 3개여서 답 왠지 사인즈 아닌 걸로 직감이 들었어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B의 site, 발음이 같은 두 단어죠. 앞에 나온 site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온 site는 시야라는 뜻이죠. 자, 그런 굉장히 활기찬 장소에 의해서 맞이되었다? 시야에 의해서 맞이되었다? 맞이를 했다는 게 내 앞에 어떤 장면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on the dining room table, 테이블 위에 bouquet of spring flowers, tulips, jonquils, and daisies. 이러한 꽃들의 그런 부케가 있었다. 그럼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럼 내 눈에 보인 거니까 sight인 걸로 알 수 있겠죠. 발음으로 했을 땐 모르고 뒤에 있는 거 골라줘야 되고 C의 discovery 하면 발견이고요. recovery는 회복이라는 뜻이 되는데 from winter 그 겨울로부터의 아무래도 발견하게 되면은 없다가 이제 보이는 거 이런 뜻이 되고요. 아무래도 회복이 낫겠죠. 회복 그래가지고 recovery를 고릅니다. 여기 recovery에 대한 힌트가 잘 안 보여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세 번째 줄에 있는 cabin fever하고도 연관 지을 수가 있는데 cabin이라는 건 집이고요. 이제 집에 너무 오래 있어서 걸리는 그런 열인가 봐요. 그래서 폐소성 발열에 나쁜 그런 질환을 앓고 있었다니까 그걸로부터 회복하는 거여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Fever, 열이라 그랬고요. 따라서 signs, sight, recovery 전부 다 종합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Number 9 A의 경우에 발음이 똑같은데요. 앞에 거 weather, 날씨, 뒤에 거 wea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고요. 다른 뜻으로는 뭐뭐든 아니든 간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뜻을 넣어도 얘 뒤에 건 이상하죠. weather 앞에 걸 골라줘야 될 거고 제가 여기서 지금 뒤에를 안 읽었는데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B에 prayed music pray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다면 뒤에 upon 같은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통해서 아 바로 played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뮤직이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거지 음악을 기도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답이 얘네 둘 중 하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C의 career 하게 되면은 그녀의 짐을 나르는 거 마차라는 뜻이죠. 마차 뒤에 거 career은 직업 일 이런 뜻. 그럼 여기서
그 사일런트 무비 있어요. 목소리가 없는 영화, 무성 영화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한 게 맞다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화계에서 일한 그런 사람이니까 따라서 뒤에 있는 career 답으로 고릅니다. 그러면은 so conclusively the correct answer will be number 2. 2번이 답이 될 거고 Let's go on to number 10. A. Relieve, release. Relieve의 경우에는 안심시키다 혹은 완화하다 이런 뜻이 되고 release는 방출하다 혹은 앨범 등을 발매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니면 뭐 석방하다, 죄수 같은 걸 석방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근데 뒤에서 far more, 훨씬 많은 smog forming pollutants 연기를 유발시키는 pollutants 하면 오염물질이란 뜻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을 시키는 게 낫겠죠. 바로 나오네요. Releasing 거. 얘네 중에 답이 있고. B에 Impression, Depression. Impression은 인상이란 뜻, Depression은 우울증. 우울증이란 뜻도 있고 다른 뜻으로는요. 경제 침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The Great Depression 하면 대공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인 공황 같은 게 경제 용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긴 Impression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인상을 주는 게 맞을 테니까 그러면은 3, 4번에서 답이 나옵니다. C의 priceless하고 worthless 이게 뜻이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priceless는 가격이 없다 그래서 가치 없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매우 귀중한이란 뜻입니다. 매우 귀중한의 유의어가 뭐가 있냐면은 in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valuable 이 단어하고 유의어 관계여서 이게 나왔어도 여러분이 이게 뜻이 뭐다라는 거 기억해내고 이것도 답으로 고르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있냐 없냐는 뒤에서 따져야 되겠죠. In normal driving conditions 그런 그냥 평범한 운전 상황에서 심지어 눈 속에서도 거의 무하다 거의 hard however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들 중 어떤 것도 거의 used 사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용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데선 더 사용이 안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거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worthless를 답으로 고릅니다. 따라서 really is an impression worthless인 정답 4번으로 결론 납니다. Let's go on to number 11. 11번 A. Confidence는 자신감 혹은 신뢰라는 뜻이고요. Evidence는 증거라는 뜻. 이제 자신감이 증거가 모아진 collected from mud, deposited by the river Nile 그런 나일강에 축적된 그런 흙으로부터 모아진 자신감으로 보면 안 되겠죠. 자신감이 어떻게 흙으로부터 모아집니까? Evidence, 증거. 증거가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를 하냐 하면 A shift in climate 그 한 남쪽으로 1000km 정도의 기후변화가 was to blame 그 요인이었다라는 거 Be to blame 하면은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B로 가서요 Would have produced reduced 어떠한 그런 기후에 있어서의 변화 에티오피아에서의 기후에 있어서의 변화도 이러한 홍수들을 일으켰을 거라고 혹은 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앞에서 그 기후 변화가 홍수의 원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뒤에 but이니까 반전이 와야 되겠죠. 야기했다가 그대로 오기보다는 reduced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여기서 공감이 안 되면 자세히 잘 알아두시고 그게 아니어도 The weakened waters would have been disaster for the Egyptians 이렇게 여기서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 감소된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수가 감소했다 이게 연관이 될 거고요 C에서 affect와 defect의 차이점 affect는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고 defect는 이거는 결함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함을 주다가 나오면요 뒤에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에게 단점을 선사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지금 문제가 식량 공급이잖아요 식량 공급에 결함을 준다 이렇게는 쓸 수 없거든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effect를 쓰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evidence, reduced effect에서 정답은 4번으로 결론이 나죠. Number 12. 이게 rare, common, 뜻이 반대되는 거. rare의 경우에는 흔치 않은 혹은 희귀한이라는 뜻이 되겠고 common은 흔한. 자, 이거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suffering from unwanted noise. 원치 않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음이란 거는 silence하고 반대 개념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침묵은, 조용함은 더 귀해지고 있겠죠. 드물어지는 rare를 고릅니다. B에 source, source. 이 source 하면 양념이고 source 하면 원천이에요. source of noise, 소리의 원천, 소리의 근원. 뭐가? 그런 하루 종일 차, 버스, 그리고 트럭들이 소음의 원천이다,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source를 답으로 고릅니다. 1, 2번 중에 답이 있고요. C에 comforting, 위안이 되는, disturbing, 짜증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침묵에 어떤 효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오히려 침묵은 고요함은 우리를 안정시키는 위안이 되는 걸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comforting은 여기서 말하자면 calming, pacifying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rare, source, comforting 하게 되면 정답은 1번으로 굳어지겠고요. Let's go on to the next page. Question number 13. Feature, feather. Feature 하면 특징, feather은 깃털. 한 가지 깃털은 하면 벌써 이상해요. 개인적인 에세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개인 자소서 같은 거, 자소서의 특징은 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feature. 바로 답이 나올 거고요. B에 hide, 숨기게, show, 보여주게. 보여주도록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비밀적인 세부사항들을. 하지만 당신은 말해야 돼요. 뭔가 중요한 걸, 스스로에 대한. 그럼 이거는 결국에 요구를 보여주도록 요구를 안 하지만 나는 중요한 건 말해야 된다, 이런 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어필, 자기 프로모션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는 쇼가 되겠죠. 보여주다. C에 offer, prefer. offer은 제공하다, prefer은 선호하다. 근데 이 선호하다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좋아해야 돼요. like처럼. 여기 지금 문장 보시면 those things, 이러한 것들은 indicate, 나타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학들은 want to know students, 학생들을 알길 원해요. 그들이 admission letter, 그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한 게 낫겠죠. 선호하기보다는. 자, 입학 신청서가 아니고 내 입학 편지를, 그러니까 당신이 학교에 입학되었어요 하는 편지를 주기 전에 아는 게 나으니까 offer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feature, show, offer 하면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A의 resident와 resistant인데요. 여기 resident는 그 거주자, 주민이란 뜻이 있고 resistant는 저항하는. 그럼 나의 어떤 조언자라는 건데, 조언자가 물어봤어요. 그녀가 나의 노트를 볼 수 있는지, 그 수업 때 내가 받아적은 노트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서 저항적인 그런 어드바이저, 조언자 하게 되면 태도가 굉장히 꺼려져야 돼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안 맞아요. 왜냐하면 resistant는 어떤, 예를 들어 난 공산주의가 싫어요 이런 거 할 때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면역력이 있어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을 띈다든가 이럴 때 저항하다기 때문에 resistant가 아니고 resident, 상주하는 혹은 거주민, 이런 뜻의 resident를 고릅니다. B에 intending, extending. 여기서 intending은 intend 하면 의도하다, extend 하면 뻗다, 뻗치다, 연장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those facts, 사실이죠. 사실을 새로운 상황들에 의도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extending, 바로 확장시키는 걸 고릅니다. 그 다음 C에 objective, object,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objective냐 objection이냐. objective는 목적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객관적인이라는 뜻이 있겠지만 여기선 더 명사 of이기 때문에 of, 여기 명사 취급을 해줍니다. objection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전체 프로젝트, 여기서의 전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뭔지 이해를 한다. 전체 반대가 뭔지 이해를 한다? 자, 감이 오십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목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objective. 그럼 resident extending objective 종합을 하면은 정답 2번 나옵니다. 15번, 네,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시고요. A object. object 사물, subject. subject 뜻 굉장히 많아요. 다 알아두면 좋은데 첫 번째 뜻 주제, 두 번째 뜻 과목, 세 번째 뜻 백성, 네 번째 뜻 피실험자. 자, 제가 지금 명사일 때만 쓰겠습니다. 물론 동사, 형용사 등등 많아지면 더 많지만, 아 물론 주어라는 것도 있고요. 자, 크게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붉은색 사물들이, 근데 여기 지금 are bulls attracted to the color red 이거잖아요. bull 하면 황소인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황소를 환하게 하는 것은 빨간 주제들이다, 과목들이다, 백성들이다, 피실험자다, 뭘로도 다 안 되기 때문에 object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자연스러움에 있어서 그렇게 되겠죠. 물체. 그 다음에 B에 track, trick. 여기서 track 하게 되면은 track이 명사일 때는 그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뛰는 거 있죠. 그 track 뭐라 그러지? 달리는 주로라 그러나? 아무튼 그 track이 되고요. 아니면 기록이라는 뜻도 있고, track 하게 되면 묘기, 속임수 이렇게 되겠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It is the color. 이때 강조구문. 그 뭔가 속임수를 하는 그 색, 바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트릭을 골라줘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색깔이 아니라 천의 움직임에 인해서 황소가 흥분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C의 attention과 affection에서 attention은 주의란 뜻이고 affection은 애정이란 뜻이에요. 영향 아니고. 따라서 attention을 골라줍니다. 주의를 끄는 거니까. 천 자체가 주의를 끈다. Object, Trick, Attention에서 정답 C가 3번이 되겠죠. 16번 A에 Fountain 하면 분수, 그 공원 가면 있는 거 있죠. 콸콸콸 나오는 분수. Foundation 하면 토대 혹은 재단이란 뜻이 있어요. If it is to be the real thing, 우정이 진짜 실제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It must have strong, 정말로 강한 그런 분수가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돼요. foundation,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그 위에 설. 그 다음 뭐 창문, 문 이런 거니까 일단 답이 3, 4, 5에서 좁혀지겠죠. 그 다음에 B의 subject, suitable. subject가 아까는 백성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젠 비동사, 그 다음 형용사로 나왔습니다. be subject to 하게 되면은 뭐뭐뭐의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영향을 받기 쉽다.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써두시고, suitable은 적절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스트레스에 적절하다, 우정이 스트레스에 적절하다라고 보는 건 힘들죠. 아무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suitable은 탈락입니다. subject가 될 거고. C의 elect와 erect의 차이점. elect의 경우에는 선출하다, 그 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거. erect는 설립하다, 세우다, 기립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곧게 세우는 거, 뭐 다리 세우듯이 그런 거. 그러면 그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선출되기보다는 세워졌을 때로 보는 게 맞겠죠. 그 건축물은 뭐 우정이 될 거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erected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Foundations, subject, erected 다 종합해서 봤을 때 the question answer will be number 4. 17번
일단 A의 mobility, morality 차이인데요. mobility 하게 되면은 기동성 혹은 이동성이라고도 합니다. morality, 도덕성. 당신의 근육, 섬유. 맞아, 여기가 아니군요. 당신, 그, 힘 of your joints and spine. 당신의 관절과 척추의 힘. 힘과 병치되는 거는 도덕성보다는 아무래도 기동성이 좋겠죠. 기동성이 좀 더 물리적인 무언가니까. 그래서 1, 2, 3번 중에 답이 있다는 거. B의 perform, inform, perform. 매일 있는 일상적인 활동을 알리다, 행동하다. 아무래도 행위 입장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perform을 고릅니다. 그러면 1, 2번에 답이 있어요. C, suffer, differ. suffer 하면은 앓다, 고통받다. differ은 다르다. 여기서 당신은 더 뻣뻣할 거예요. 뻣뻣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my aching back, 내 그 등이 아파, 허리가 아파. 허리가 좀 더 자주 아플 거야. 그럼 아픈 거니까 이거에 시달리는 게 낫겠죠. 그럼 시달리다는 suffer.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A의 aptitude는 적성, 소질이란 뜻이고 B의 attitude는 태도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try to prepare yourself mentally. 당신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준비를 시켜라. 독설할 준비를. 긍정적이고 그리고 흥미로운, 흥미가 있는 그런 모를 형성을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흥미가, 적극적이고 흥미가 있는 태도가 낫겠죠. 그러면 attitude. attitude란 말은 실제로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한국어 자체에서도 많이 쓰는 약간 외래어 같은 개념이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의 purpose, 목적, method, 방법. 생각을 해봐라. 그 독설하는 거에 목적을. Are you reading to find facts?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거냐?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읽냐? 이런 거는 다 위함,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purpose. C의 attracted, 끌린다. distracted, 산만하게 되지 않는다. read, 읽으세요. when you have plenty of energy, 당신이 에너지가 많을 때. 그리고 어디서 읽냐면은 where you will not be, 당신이 산만해지지 않는 곳에서. 아무래도 산만해지지 않는 게 낫겠죠? 유혹되는 건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attitude, purpose, distracted에서 정답은 4번이 되죠.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19번. Number 19. A에 또 나왔어요. Desert, desert.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네. 여기 뭐 wilderness, 황무지, sand field, 모래밭 이런 거 나온 걸로 봐서 당연히 desert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desert. 135는 답이 아니고 또 이것도 3개 있다 그래서 나 뭔가 데저트 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디저트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건 자기 잘못이고요. 코엘호가 설명하기에 코엘호가 사람이죠. 여기 이제 이 사람 코엘호가 썼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코엘호가 폭발을 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때서야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 사람이 폭발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영어에서는 사실 사람이 화가 난다 할 때도 explode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때는 is outraged 혹은 infuriated 라는 말 쓰지. 이거 explains죠. 설명하다. 그 다음 C에 호호 발음이 같아요. 이제 뒤에 앞에 나오는 홀은 명사로 구멍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아 홀은 명사고 뒤에 나오는 홀은 형용사야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홀은 전체의 온 이런 뜻. 그러면 온 우주가 이제 나를 위해서 공모를 했어. 도와줬어. 온 우주라고 보는 게 낫겠죠? 따라서 호의 답이 됩니다. Desert explains 호 하게 되면 정답 2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소 빠르게 넘어와 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